미국과 북한은 어제 장성급 회담에서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도 실무회담을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첫 소식은 이태형 기자입니다. 미북 양국이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 대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공동으로 진행됐지만 미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단됐습니다. 9년 4개월 만에 열린 어제 미북 장성급 회담에는 미국 측 마이클 미니안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과 북한 측 인민군 장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담에서는 유해 송환의 시기와 송환 규모와 방식 등이 논의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미북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7월 27일에 유해 송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이번 회담을 유엔 송환 회담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미북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련한 다른 현안을 협의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장성급 회담이 생산적이고 협조적이었다며 유엔 송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급 후속 회담이 오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